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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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너 그 소식 못 들었구나. 이번에 새로 나온 거대 랩터 보스가 나왔어. 어? 거대 랩터 보스? 그래, 여기 있는 애 거대 도마뱀 랩터 엄청나지? 어? 새로운 보스가 나왔다. 얘가 요즘 등장해가지고 로블록스 시민들을 잡아먹는데. 아니 이럴 수가. 로블록스 시민들은 내가 지키겠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타워를 또 가지고 저기 있는 거대 랩터를 막아야지. 좋았어. 어? 이때야 저게 뭐야? 우후, 이번에 새로 나온 타워인데 엄청나게 강력한 공룡이야. 우와, 등에 거대한 총이 달려있어. 바로 로보사우루스라는 새로운 타워야. 우와, 타워도 새로 나왔네. 네, 이 친구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대한 랩터를 물리쳐야 돼. 자, 그러면 로보사우루스 한번 구매해볼게. 네, 구매. 어마무시하게 생겼잖아. 아니, 600로벅스잖아. 600로벅스라니. 처음에 이렇게 되게 귀여운 로봇이었다가 점점 무서워지더니 마지막엔 이렇게 개틀린 거를 끼고 있잖아. 오호호호호. 얘를 한번 구매해볼게. 600로벅스 구매. 지르자. 역두야,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새로운 타워가 또 생겼어. 또 나왔어? 바로 마법사 타워. 우와, 마법사. 이 신비로운 마법사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우와, 아저씨다. 이 아저씨를 구매해볼까? 구매. 동전이 750개나 드네. 구매. 어린이 여러분들, 오늘은 새로운 타워를 장착하고 갈 겁니다. 자, 타워 소개할 시간. 소개. 첫 번째는 모두의 친구 주라기 지프 자동차. 이거 말하기도 이제 지겹지만 자동차 꼭 챙기세요. 나도 솔직히 지겹다. 이 자동차를 꼭 챙겨주고요. 두 번째는 은행. 또 은행을 챙겨주시고요. 은행은 턴마다 돈 주니까 그냥 모든 게임에서 필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타워 로보사우루스. 우와, 로보사우루스 엄청 멋있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비로운 마법사. 마법사 아저씨다. 이 마법사 아저씨가 진화하면 점점 키가 커져. 맞아. 얘도 한번 마지막까지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그래. 자, 그러면 거대한 랩터를 잡으러 갑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저희 끝까지 따라와주세요. 따라오세요. 자, 그럼 가자. 레츠고. 레츠고. 여기 보면은 맵이 4개가 있는데 마지막 거 여기 정글 맵, 여기에 랩터가 숨어있다니까 쳐들어가자. 고. 도착했다. 우와, 여기 뭐야? 이 뭐야? 어디지? 오, 여기 무슨 군사시설인가봐. 저기 탱크도 있어. 이런 맵은 처음이네. 그러게, 저기 트럭도 있고 여기 헬리콥터가 여기 앉는 곳인데. 오, 신기하다. 일단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공격을 막아볼까? 그래. 근데 이거 별 두 개짜리라서 여유로울 것 같은데. 맞아. 나도 자동차나 소환해볼까? 호야. 호야, 나는 은행부터 설치해야지. 이 녀석들아, 덤벼라. 아니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피라미들이잖아. 어머, 오랜만이네. 엄청나게 약한 피라미 녀석들. 호호호. 우리가 강력한 녀석들을 못 찌르고 돌아왔다. 오늘은 너희 우리 점심이다. 맛있겠군. 자동차랑 은행이랑 번갈아서 난 지어줄게. 그래, 처음에는 자동차랑 은행을 지어주자. 우리가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설마 별 두 개짜리에서 지겠어? 껌이지. 이러고 진짜 지는 거 아니겠지? 설마, 우리 그럼 창피할 거야. 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다툭배기. 초반부터 저기 호랑이가 쳐들어온다. 호랑이 오랜만이다. 호랑이 세이버 이빨. 맞아, 검치 호랑이. 예, 미안하지만 앞으로 못 지나간다. 내가 쏴주겠어. 다 잡아. 툭배기. 트리케라토스다, 트리케라토스. 이따 여기 사다리가 있는데 여기 위에 올라갈 수도 있나? 사다리 어디? 여기 사다리가 있잖아. 뭐야, 여기 거대한 사다리가 있네? 올라가지는 거 아니야? 오, 꽂자. 이거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 점프 맵처럼 해야 돼. 점프를 잘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왔다. 벽도 벌써 올라갔어? 와, 여기 경치 완전 좋아. 여기 와봐. 근데 우리 지고 있는데 뭐 올라가도 괜찮겠지? 와, 이런 것도 있어. 와, 경치 완전 좋아. 격도 여기 공중에서 조준. 조준. 오호, 조준. 우와. 와, 공중에서 이거 쏘니까 재밌다. 아니야. 근데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무서운데? 마치 저격수가 된 느낌이군. 격도야, 설마 저기 있는 탱크도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탱크도 탈 수 있나? 가자. 야. 와, 탱크 엄청나게 커. 뭐야? 안 들어가죠, 역시. 우와, 탱크 멋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포 발사되면 진짜 최고인데. 맵이 자세히 보면 엄청 넓은데 저기 꼬린 지점에 뭐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저 뭐라고 써져 있다. 핵폭탄 시설인가 봐. 안돼. 공룡들이 저기로 들어가면 핵이 터져가지고 지구 멸망이 되고 말 거야. 우리가 저기 못 들어가게 막아야 돼. 그래, 우리의 임무야. 자, 격대야 빨리 뭐해, 막지 않고. 알았어. 띵가 놀아도 되겠지?
나 마법사 소환할래. 어 진짜 나 구경할래. 마법사 아저씨 소환. 오, 와 마법사다. 후후. 어 잠깐 경토가 마법사를 소환했다면 난 후후 이걸 소환해주지. 설마. 로보사우루스 가라. 오. 우와. 와 입에서 그냥 불꽃을 공격하는데. 우와. 와. 어 진짜 무섭게 생겼다 얘. 불닭볶음면 먹었나봐. 어, 매워가지고 지금 아 매워 이러면서 공격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공격력이 왜 이렇게 약해? 안되겠다 불닭볶음면을 좀 더 먹여야겠어. 이거 먹어. 와. 자 좋았어. 그러면 진화. 불닭볶음면 3개 먹으면 진화할 수 있어요. 어 매워. 공격해. 공격해라. 너무 매워. 물레나 물. 우우우 맵다. 이 녀석들아 거대한 랩터를 데리고 와. 너희 보스 어디 갔어? 다 물리쳤다. 어 저기 또 나온다. 어 앞쪽으로 가자. 아주 끝도 없구만. 계속 나와. 어 그런데 진짜 랩터 엄청 큰 거 아니야? 우리 잡아먹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대머리 공룡이 나타났어. 얘 체력 많은데 빨리 잡아야 돼. 이때다 마법사 아저씨 2단계로 소환해야지. 어, 벌써 2단계라고? 과연? 진화. 어 다리가 생기고 책을 들고 있어. 어 책으로 소환을 하고 있어. 아니 진화했을 뿐인데 키가 커지다니 부럽습니다 마법사 아저씨. 저도 키가 더 커지고 싶어요. 저도요. 어 인룡 나타났다. 인룡 진짜 센 앤데? 인룡이다. 어 저 뒤에 카르노사우루스 얘도 엄청 센 애야. 오 진짜네? 안되겠다 나도 로보사우루스를 진화시키겠어. 불닭볶음면 여러 개 먹자. 와 와 와 4단계 진화 엄청 세. 우와. 오 여기 등에서 총이 나간다. 따따따따따따따. 등에서도 불닭볶음면 소스가 나가는 거야. 친구야 미안해. 불닭볶음면을 너무 많이 먹여서. 와 그런데 이 카르노사우루스 엄청나게 잘 버티잖아. 와 카르노 엄청 잘 버텨. 오 잘 버티는걸. 미안하지만 쓰러져라. 넌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안녕. 로보사우루스가 불닭볶음면 먹더니 혼자서 다 처리해. 맞아. 어 뭐야 이거 그냥 쉽게 깨겠는데? 우린 놀아도 되겠어. 예 춤이나 추면서 놀자고. 좋았어 격투야. 나 로보사우루스 최종 진화! 최종 진화? 불닭볶음면 30개는 먹여야겠는걸. 진화! 우와! 우와! 우와 제 따발총 막 쏜다. 따따따따따따. 와 한 마리 더 소화돼야겠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불닭볶음면 발사. 오 뭐야 엄청 빠른 애가 나타났어. 어 뭐지? 뭐야 얘? 랩터야 랩터. 달리기 엄청 잘한다. 오 달리기 엄청 잘하는데? 어. 전부 다 녹여버려 로보사우루스. 잘한다. 아무리 이거 공룡들이라도 불닭볶음면 공격은 이길 수가 없나 보군. 이때 나 이거 마법사 아저씨 3단계 진화해볼게. 어 마법사 아저씨 3단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두구두구두구 과연? 오 지팡이가 더 커지고 이제 드디어 공부를 하고 있어 책을 피면서. 맞아 그리고 공중으로 날고 있네. 오, 어 진짜 공중에 날고 있잖아. 우와 키가 더 커졌어 아저씨가. 어 격대 우리 큰일 났다 저 뒤에 봐봐. 어 안돼. 카르노사우루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 엄청 많이 나온다. 얘들아 불닭볶음면 더 먹어야 돼 힘을 내. 여길 막아야 돼 경도야.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로보사우루스 마지막 진화 한 번 더. 우와 엄청 커졌다. 우와 이 정도면 막기 쉽겠는데. 와 되게 좋다. 오! 오 랩터 또 나타났어. 얘네 엄청 빠른 애들. 어 잘 막아줘. 미안하지만 지나갈 수가 없단다. 어 이거 지나가는 거 아니야 애들? 과연 안돼. 오 막았다. 오 막았다. 오. 어 경태야 나도 돈이 좀 남아서 이제 마법사 소환해볼게. 그래. 근데 마법사 엄청 비싸다. 어 마법사는 꽤 비싸. 이거 다음에 진화시키려고 하는데 8만원이나 들잖아. 나 마법사 아저씨 4단계 진화해볼게. 4단계? 아니 여기서 더 세지면 얼마나 세진다고 한번 과연. 변신. 오 뭐가 바뀌었지? 어 책장을 넓히면서 이제 읽고 있어. 오 여유로운 마법사 아저씨야. 주문서를 외우고 있군. 어 근데 한 번 더 진화 남았지? 어 마지막이 남았어. 허, 기대된다. 과연 어떻게 변신할지. 마지막 이따 기대해주세요. 자 로보사우루스 하나 더 지어. 역시 카르노가 나오니까 엄청 세네. 오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자꾸 불안해. 달리기가 엄청 빨라. 오 얘네 랩터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지겠다. 얘들아 지나가지마. 아 잠깐 나 아까부터 왜 공격을 안 하고 있었지? 아니 이럴 수가. 우리 놀고 있었어. 나는 계속 쏘고 있었어. 미안해 나만 놀고 있었어. 아니 어쩐지 팔이 아프다 싶더니. 잡아. 오 마법사 엄청 멀리서 공격해.
오! 와, 역시 대마법사라 이건가? 장거리 공격 가능해. 우후. 오, 잡았다. 앞쪽으로 다시 가자. 오케이. 자, 한 번 더 진화. 오호, 좋았어. 세 마리의 로보사우루스 이제 절대 질 수가 없다. 호호. 와, 얘네 뭐야? 몸이 빛나는 애들이네. 우와, 반짝반짝거린다. 볼트 랩터, 엄청 빠른 애들이야. 아. 하지만 농농군요. 혁두야, 이제 적들이 앞으로 못 나오고 있어. 어, 여기서 뚝배기 당하고 있네. 역시 우리가 타워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이 정도는 이길 줄 알았다고. 호호. 그런데 보스는 언제 나오는 거지? 이제 슬슬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어. 아이 참, 언제 나오는 거야? 춤이나 추고 있어야지. 이때야, 춤 그만 춰봐. 어, 알겠어, 알겠어. 여기 내가 마법사 아저씨 마지막 소환이야. 마지막 소환? 과연? 두구두구두구. 우와. 와, 대마법사다. 지팡이가 저절로 공격해. 어. 그리고 이 마법사 아저씨는 그냥 공부만 하고 있어. 멋있지? 어, 완전 멋있다. 와. 근데 대마법사 아저씨가 좀 성격이 고약해 보여. 어. 말 걸면 안 되겠다. 좋았어, 로보사우루스 네 마리. 오. 와, 이거는 이제 녹는데 애들이. 후후. 미안하지만 이제 진짜 보스 데리고 오렴. 어, 뭐야? 오, 뭐야, 보스. 아, 이렇게 어, 작네. 뭐야, 보스야? 어, 저 보스야? 뭐야, 얘 타지지도 않아. 어, 아니, 이럴 수가. 잠깐 체력을 봐볼까 한번. 어, 체력 보니까 보스가 맞는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체력이 고작 150만이야. 어, 엄청 약하네. 뭐야, 생각보다 작은데? 어. 랩터 치고는 크지만 아이고, 여기 있는 로보사우루스에 비하면은 너무 작잖아. 귀여운 보스잖아. 미안하지만 우리가 뚝배기 해줄게. 흐흐. 오, 과연 네가 끝까지 버티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아, 근데 얘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타지 못하니까 아쉽네. 맞아, 못하게 돼 있어. 얘 근데 걸을 때 주위에 막 나뭇잎이랑 먼지가 흩날려. 어. 미안하다. 미안하지만 도저히 너희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구나. 우와, 사방에서 이렇게 공격하는데 체력이 잘 안 달아. 어. 어, 이거 지는 거 아니겠지? 어, 설마? 무조건 공격해 그냥. 우리 저기 뒤쪽에는 타워가 없잖아. 어, 뒤쪽에 하나도 없어. 앞쪽에 다 지어가지고 여기 뚫리면 큰일 나. 맞아. 어, 진짜 방심하면 안 되겠는데? 공격해. 공격. 어, 뭐야, 체력이 왜 이렇게 안 달지? 어, 은근히 센데? 이따 여기 앞에 있는 타워 설치해야 돼. 어, 얘네 놀고 있네. 얘네 미안하지만 판매해야겠다. 어, 판매해야 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빨리 뒤에 가서 또 지어야겠어. 근데 생각보다 길이 엄청 길어가지고 이길 것 같긴 한데. 어, 끝까지 가보자. 어, 저기 가려면 진짜 힘들 것 같아. 아니, 이 녀석 체력 적다고 무시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와버렸네. 아직도 살아있어. 설마 설마 질린 없겠지만, 와, 그래도 이거 방심하면 안 되겠어. 어, 계속 팔고 하자. 또린 여러분들 별 두 개라고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인도민스 타워를 가지고 오세요. 네. 아유, 인도민스 타워 가지고 올 거야. 아쉽군. 와, 격투야, 큰일 났어. 지금 벌써 여기까지 왔어. 오, 안 돼. 와, 체력이 달듯 말듯 난다네. 어. 얘가 지금 체력이 100만 정도 있다. 130만. 빨리 잡아야겠다. 큰일 났다. 아니, 130만이 아니라 12만. 끝에 빨리 타워를 설치할게. 아니, 인도미누스였으면 12만 금방이었을 텐데 이거 이렇게 잡기가 힘들다니. 맞아, 쪼꼬미드로 대결하니까 그래. 아니, 생각보다 로보, 이거 로보사우루스 되게 약한데? 어. 어,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이기겠다. 휴! 휴! 체력 5만, 4만 남았다. 아까 그래도 방심하지 말자. 어, 이것저것 다 지어야겠어. 설마 여기 핵폭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 어, 어, 이겼다, 이겼다. 1만, 1만. 휴! 이제 그만 쓰러져라. 이겼다! 와! 까까까까까까까. 자. 아니, 여기 지금 뒤에 보면은 엄청나게 크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좀 실망했어요. 실제로 보면 엄청 귀여운 쪼꼬미였어요. 별 두 개짜리라서 뭐 너무 어렵진 않고 딱 적당히 재밌게 즐기기 좋았지, 경두야? 어, 맞아. 노린 여러분들도 한번 멋있는 타워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거대한 랩터를 없애보세요. 네, 저희는 또 새로운 맵이 나오면 또 다시 올게요. 새로운 타워 나오면 또 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어딜 가.